대구교회 중심부 이지숙 자매입니다. 승애 간증 들으니까 아버지의 유일하게 생기를 주고 그 삶의 의미를 주고 그런 자식이 승이구나. 우리가 그 살리는 권세도 주고 죽이는 권세도 주셨다는 말이 그냥 언뜻 생각이 났는데, 그 살아서의 인생도 추수하고 그 장사 지낸 사람의 인생도 추수할 그런 추수할 수 있는 그 농부의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이 참 감사가 되네요, 오늘. 그리고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아까 전에 그 하여튼 구약에 누구 예를 들어서 했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살아서 한 일보다 죽어서 더 크게 쓰인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김 목사님의 인생이 그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마다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 필요가 끝나고 그 하나님의 필요로 어쩔 수 없이 돌아섰을 때 그 인생을 말씀하시는데 참 너무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제 인생이 정리가 싹 되고 깨끗하게 그 죽음 앞에서 그 자기의 필요가 끝난 사람의 고백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참 우리를 너무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요, 오늘. 그래서 이게 참 다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게 포함되어서 그런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서의 경험은 내가 실제로 못했지만 그 인생을 내가 알아서 내가 그분이 산 만큼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참 교회가 주시는 참 은혜고 우리가 그 달려갈 길 다 달려서 그 주님 앞에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그 열심히 달린 분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먼저 경임언니 간증 읽으면서 참 눈물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내가 마치 그 죽음의 문이 열리면 그 어쩔 수 없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그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의 그 간정이 너무 단장된 아름다운 신부 같기도 하고 참 있을 것만 딱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얼마나 그 불필요한 찌꺼기들 다 이렇게 또 씻어버리시는지 너무 감사가 됐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 저 죽음 앞에 내가 포함이 되는 것이구나. 포함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을 이제 그 시점에서 받아서 내가 또 달리면 되겠구나. 그 인생을 또 다른 것을 추수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생활이 늘 이런 것이구나. 그 정결해지고 그 남을 것만 남은 사람 앞에서 그 볼 것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도 이제 더 필요 없는 것에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고 그 생명의 그 이 길을 같이 가야 되겠다. 지체할 시간,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참 너무 많이 들고 참 추수하는 인생으로 또 죽음을 이렇게 귀한 생명의 그 가치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이 전환을 시키시는 말씀이 있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진짜 일요일도 기대가 되지만 목요일도 기대가 돼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진짜 이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것도 기대가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오고 싶죠.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제 소망은 한 200까지 살고 싶어요. 200까지.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얼토당토한 말은 하지도 말라. 근데 이제 요즘 조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80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왜냐면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지금 이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아, 노안이 왔구나. 그러니까 수명은 있잖아요. 통계청 발표 82.3세. 뭐 이거는 통계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그 수명을 두시고 이 뭐 세상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30년 후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저도 30년 후에 없습니다. 53세 30 그냥 딱 지나면 83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 죽음이 많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 차원이. 차원을 달리 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 내가 죽음의 종로를 타다가 갈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부활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활하는 거 보이시죠? 아, 내가 발딱댑니다, 진짜. 나는 내 속에 이런 화산, 용암이 끓어오르는지 몰랐다니까.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아, 정말 왜 내가 이렇게 날뛸까? 그 예수님 죽음 때문에. 그죠? 죽기까지 순종한 저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라고. 아, 그래서 아, 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혀요. 모르니까.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죽음을 모르니까, 이 죽음의 진실을 모르니까, 죽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죽음으로 대신한 거죠. 죽음으로 대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섰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 모르겠어요. 죽음, 뭐, 예수님만큼 뭐, 그렇게 죽겠습니까? 뭐, 그렇지만, 오늘도,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진짜 막, 어디 꿈속을 가는 것 같아요. 꿈 같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노래를 잘하면, 참 BTS처럼 막, 하고 싶어. 그래서 일부러 연습하잖아, 연습. 하나님 기회 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그 죽음의 가치, 야, 예수 죽음, 차원을 달리하신 그 죽음 앞에 나를 살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렌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열이 오빠를 보면 비정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기열이 오빠를 보니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지만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정상이 되는 이런 교회 안에 살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진짜 우리가 이 죽음의 가치를 그 자기 죽음으로 발견되기만 하면 이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한 이 그 수확이 일어나라,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게 육신의 죽음이 죽어지면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의 가치 안에 그 내 죽음으로 발견이 됐을 때 그 안에 내 삶이 너무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 간증하러 나오시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죽음을 삶으로, 말씀으로 다 이렇게 바꿔져서 어떤 가치로 딱 바뀌어져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기아리 오빠처럼 정말로 한평생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거기서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아, 진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 안에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이 죽음의 가치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집만 있으면 너무 안식되고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 안이라고, 그 예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딱 그 죽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 보면은, 저도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일을 해도 그 산 사람이 죽음을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로 지어진 인생이 육신이 딱 약해지니까, 아, 내가 지어진 사람이고 숨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내 숨을 걷어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인식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에 가서 내 죽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참 가치가 크더라고요. 저도 저희 엄마 아버지나 주변에 크게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그 죽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이 딱 선포되고, 딱 말씀이, 그 장례식장 갔는데 말씀이 딱 선포되고, 그분의 죽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로 제가 굉장히 순모임 하면서 현숙이, 이현숙 언니 그 양식을 많이 먹어서 맨날 기쁘고 즐거워서 그 언니 친정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장을 딱 갔는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분이 뭐 하시는 분들도 모르는데,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딱 발견되니까, 아, 나도 저렇게 죽음 앞에
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발견이 되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장 가서 그 죽음을 내 죽음을 발견.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음을 발견하는 거는 조금 거리가 엄청 많은데 사람 앞에 사람이 누가 죽어가지고 그 죽음을 가치를 발견한다. 아, 내 죽음이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세상에 장례식장 가면은 그 죽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누구누구의 이렇게 뭐 회사 직장에서 누가 돌아가셔도 그 죽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발견돼.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진짜 은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서게 됐잖아요. 이제 탈출을 하고 출애굽을 하려고 그 홍해 앞에 딱 섰는데 거기서는 다 죽게 되잖아요. 물 속에 다 들어가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빠지고 그 병사들도 같이 빠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듯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그 홍해 바다에 죽음에 같이 같은 모양으로 죽었는데 다른 길로 살리시는 그게 우리 모두의 간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죽음 안에서 다시 다른 길로 살리시는 그 예수 안에 예수 죽으심 안에 그 가치가 아 우리가 다시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삶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는 산자가 되고 세상에게는 죽은자가 되는 아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나고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제가 앞에 나오니까 무척 떨리고 이 선악이 끝나는 세상 죽음이 선악이 끝나는 세상 내가 쇠하여지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세상 이 세계 이런 세계를 영원히 누릴 수 있고 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육신은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병이 오면 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승희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정말 우리가 그 분한테 심을 씨가 없다면 너무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그렇게 죽을 인생인데 그 씨를 갖고 그 아버지한테 심는 그 생명을 심어서 살게 하는 승희를 보니까 너무 정말 우리 세계가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 그게 좀 알아지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영규천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 죽음이라는 숙명을 앞에 두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진 것을 알고 가신 분. 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만 더 연장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가 생로병사를 거스릴 수 없잖아.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숙명 앞에서 정말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가시는 그 아름다운 죽음 그것을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직접 보게 됐고요. 죽음은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저희는 집안이 이제 좀 특이한 집안이어서 그 신호 형님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신호가 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하고 할 얘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하면서 이제 막 그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신호한테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죽어가시면서 미안하다 하고 이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거기서 모든 오해와 그 형님과의 어떤 얽혀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화해되는 광경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너무 진짜 이 말씀이 실제적인 그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 주옥 같은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러 왔고 그 죽음은 삶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이 다 추수됐거든요. 예, 그 죽음 그 죽음이 비참하거나 뭐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 인생이 살아오는 어떤 추수의 현장이구나. 그 죽음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그런 거구나.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 사람의 그 영광과 모든 종기를 다 거기에다가 넣어두셨다. 이야 이게 진짜 우리의 비밀인 것 같아요. 사탄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저기 나와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 현지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 있기 전에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풍성함과 존귀함과 영광이 다 추수가 되는 살아서 추수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가치가 육신적으로 뭐 끝나서 죽음의 가치를 추수하는 것도 추수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서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살아서 내 인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이 삶 속에 이런 교회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백성환 형제입니다. 제가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첫 자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뭔지를 몰랐는데 그 말씀 듣고 그냥 좋아가지고 앉아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누구 돌아가셨는데 그 뭐 장례식장에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길래 저는 그냥 교회 한 사람으로서 그냥 뭐 그냥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구 어르신 돌아가셨다 그래 갔는데 거기서 제가 보지 못한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걸 봤거든요. 한 번도 저도 이제 그 장례식장 친구 아버님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다녀봤지만 그 추수하는 현장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교회에 딱 꽂힌 그 계기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그 죽음을 그냥 위로하고 그 뭐 이렇게 부의금 내고 뭐 그냥 그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가지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밖에 뭐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열매를 추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삶의 죽음의 아름다움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오늘 죽음의 가치를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 죽음이 그냥 뭐 살다가 한 사람이 가는 게 그 세상에서는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열매를 딱 추수하니까 죽으신 분도 그 은혜롭고 살아있는 우리도 은혜롭고 그 제가 이제 옥현이 죽음을 보고 그 옥현이가 가면서 저보고 이런 얘기했거든요. 인생은 삶은 바톤을 받는 거다. 네가 내 바톤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다오. 그래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번에 그 경임 누나의 그 간정을 이렇게 올리는 거 보고는 그 교회 안에서 저하고 이제 아주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동령님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첫자리도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단다는 게 잘못 써가지고 이제 글쓰기에 올려버렸었는데 그 뭐 이상하게 댓글 달고 싶어서 썼는 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앞에서 죽음의 문 앞에서 있는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근데 너무 아름답고 그 앞에서 제가 정결해진 걸 느끼고 또 제가 또 옷깃을 혐의고 또 교회에서 새롭게 또 살아갈 힘이 생기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지난 길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누님이 너무 정결해지니까 세상하고 다른 그 어떤 영혼 전사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전사로서 딱 서가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위밖에 없잖아요. 뭐 군수니 뭐 국회의원이니 해도 그 사람 국회의원 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행위밖에 없어요. 근데 참 열매는 이 교회 안에서 추수되는 것이 참 열매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제 안에도 너무 정결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사람이거든요. 그 제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도 제가 그전에 우리 아버지같이 그렇게 안 살아야지 왜냐면 너무 막 고집이 세고 막 온고집이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 제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살았는 거 보고 배운 게 결국은 내가 옆에 사람을 진하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